이수빈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원숭이띠, 29살 원숭이띠가 아직은 어리지만 9수고 원숭이이지만 원숭이띠가 만약에 1월생의 사주를 갖고 있다면 내년에는 이때까지 공을 들고 있다가 밑으로 탁 치면 땅바닥이잖아요. 그럼 어디로 다시 올라오죠? 올라오는 기운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내가 그때까지 밑바닥이었으니까 이제 치고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지금 29이면 내년에 30이 되죠. 30이 되는 신미생들은 내년에 생일이 예를 들어서 11월이라면 자기 사주에 살도 껴있지만 이동 변동도 들면서 이동을 하는 걸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줘야 돼. 운이 들어오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여기서 띠상으로 경자년하고 보면 사주는 좋지는 않은 편이에요. 그렇고 내년에 돼지띠들이 괜찮아요. 내년에 돼지띠가 49살 돼지띠 49이 돼지라고는 한다지만 이 사람들은 일을 크게 벌려서는 안 돼. 재수는 있어요. 운은 있는데 만약에 생일이 5월이나 6월 달에 들었다면 이분들은 고달은 좀 피해 가야 돼요. 49은 지금 내년에 시운이 되거든요. 귀인이 붙는 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내년에 갑인생 호랑이띠. 호랑이띠는 사업을 해도 무관한 띠라고 내년에는 다는 아니지만 내가 지금 하는 게 있다라면 더 벌리지는 말고 그대로 나가주면 어떤가 싶고 또 올해 지금 내년에 54시 되는 정미생들이 생일이 말 그대로 8월이나 예를 들어 11월 12월에 들었다라면 내년에는 가옥살이 끼지 않을까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좀 아파서 무슨 감옥을 가고 이게 아니라 지금 병원 신세를 한 번씩은 지지 않을까. 또 호랑이띠는 내년에 거의 다 괜찮은 편이에요. 나쁜 띠를 얘기를 한다 그러면 내년에 삼재인 소띠 올해 9수가 잘 넘겼다라면 내년에 생일 전까지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9수가 올해 잘 넘어갔어도 내년 수에는 몸으로 치고 들어오는 삼재가 들어와요. 악삼재가 돈이 나가서 악삼재가 아니라 삼재는 원래 돈, 관제, 사고, 배신 뭐 이런 식으로 다섯 가지를 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차라리 시작을 하려면 올해 시작을 하고 내년에는 어떤 거를 시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신축생들이 정미생도 안 좋고 내년에 병우생이 좀 그래요. 병우생이 제 동생이 병우생 6월 병우생의 6월생이세요. 6월생인데 내년에는 몸으로 칼을 대는 운이 들어오지 않을까. 6월 5월생들은 몸수를 좀 많이 조심을 해야 되고 경자생이 내년에 갑자생 쉬운 일곱 되는 애들이 우리가 말할 때는 성주 운이 들어오고 뭐 운이 들어와서 좋다라고 한다지만 4월생이라면 내년에는 인간 귀설 망신 누명이 들어있어요. 경자년인데도 경자생들도 썩 그렇게 좋질 않아요. 경자생 8월생이라면 내년에는 시작을 아예 안 하는 게 날 거예요. 이동은 들지만 시작은 안 하는 게 나아요. 대충 뭐 이 정도로